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더욱 온전케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함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일일이 주님이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먼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또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더욱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지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행할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디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성경 전체에 나타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져 있고 죄 가운데 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계시는 그 큰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해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역사 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약 2000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또 한 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동시에 죄 없는 그분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루 동안에 온 세상 죄를 영원히 사하는 그 큰 역사를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누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우리 동쪽 끝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백성이 다 전파되면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저 끝이 오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선지자들 속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오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대해서 예언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나셨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보내셨는데 그는 모태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가 자기 앞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은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내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내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만 우리가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선지자를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신령한 인격으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한다든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이 몸은 거룩한 영이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까지 그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나머지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하시고,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에 계셔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또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십니다. 교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내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뭐 고모, 이모, 뭐 가족들을 그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자라가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 있다는. 그래서 그 이제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그 교제케 하시는 그부터 성령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의 교제라. 예. 교제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쳐 지키라. 예? 평안의 매는 줄을 사랑의 줄로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연합. 결혼할 때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한 몸이 되고 한 가정 이루는 것처럼 그보다도 훨씬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그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러죠.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된 신령한 인격체, 신령한 연합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됐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군바서니까 이제 내 방법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거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의 소유나 세상 어떤 죄악이나 악한 자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이제 성령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성경 암송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령으로 감동된 그 말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그걸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게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 자꾸 깨달아가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요. 아주 깨끗한 거룩한 분 앞에 서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깨끗이 못한 것 드러난 것처럼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그 모습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그 책망을 받아야만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게 있어도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데도 도무지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근본적인 회개는 한 번 했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 속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것도 죄고 해야 될 일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아세요? 악한 일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 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데 도무지 고칠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예? 그러면 안 되죠. 그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책망을 받으면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하는 건 잘못된 걸 고치는 거죠. 돌이켜요. 그게 생활 속에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평생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예? 그 바르게 함과 그렇게 해서 이제 의로 교육하게 우리는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인 됐기 때문에 의인답게 이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점점 마귀를 닮아갔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리고 점점 짐승처럼 되다가 이제 좀 있으면 점점 마귀처럼 돼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람이요 그 어떨 때는 막 마귀처럼 돌변하는 거 보잖아요. 그 속에 마귀 역사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지옥에 갈 그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 이제 다 끝났다. 때가 찼다.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되고, 지옥 갈 사람은 점점 더 악하게, 더럽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극과 극이 쫙 됩니다. 예. 여러분 세상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화 예술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하는데 죄악은 더 빨리 발달됩니다. 이제는 죄악이 발달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정직하게 의롭게 살라는 사람이 못난 사람처럼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천국 갈 사람들은 주님처럼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히 점점 천국 갈 준비가 돼요. 점점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엄마가 자식을 낳느라고 해산한 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낳았는데 그 기른이라고요. 건강하게 키우고 또 교육을 시키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해요. 예? 예, 훌륭한 어머니가 훌륭한 자식을 만듭니다. 훌륭한 어머니, 뭐 어머니뿐 아니라 어머니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예, 아버지는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요, 자녀는.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도 잘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속에도 있다. 그 믿음이 유전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를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도 평생입니다. 그거는 평생. 자녀를 낳고 길러보면요, 평생 자녀를 염려하고 그 잘되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노력하고. 예?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세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해산한 속에서 보이나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 속에 구원받았지만 너무 그들은 철부지예요. 고린도 교인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인도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해요. 예? 그래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예?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예, 교육 점점 교육해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과거는 마귀 사람이에요. 마귀 사람. 네? 세상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보면 그 속에 마귀의 역사하는 것 보입니다. 예, 아주 점잖은 사람,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어떨 때 보면 마귀가 거기서 확 나타나요. 예, 그 마귀의 역사예요. 그,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셔서, 예? 이제 성령이 어느 정도 신앙이 이제 성장한다는,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요. 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의로운 분이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밥만 닮아도 좋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기 아들도 자녀도 아버지처럼은 못돼도 아버지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합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이루어지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죠. 점점. 그래서 그 웅덩이에 있는 애벌레가요, 잠자리 애벌레가 웅덩이에서 이렇게 풀뿌리에 붙어서 이제 점점 자라잖아요. 한 1년이나 1년 반 되면 동물환경 보니까요, 허물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네 번 딱 벗고는 잠자리에서 딱 날아가더라고.
응? 그 웅덩이에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겠죠. 예. 예. 그런데 예, 잠자리에 들기 위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을 자꾸 벗어요. 네 번째 딱 벗으면은 잠자리에서 확 날아지고 이 잠자리 날아다니는 게 보세요. 막 그 높은 그 아파트 꼭대기까지 꽉 잠자리에 날아다니게 보면요. 그 웅덩이 뜬 놈이요. 대단하잖아요. 예? 예. 우리는 세상에는 꼭 웅덩이 안에 있는 그 애벌레처럼 예? 세상에서 꼬무작꼬무작 사는 거예요. 어?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어느 날 이 몸을 탁 벗어버려 신령한 몸을 벗을 때 예, 주님처럼 응? 이 우주가 예, 세상처럼 내다보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오실 때 이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쾌하시리라. 예? 이 육신은 낮고 천한 몸이죠.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예, 변화됩니다.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 둘 계속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벗어버릴 것이 많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아직 벗어버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꽁꽁 싸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살아나왔을 때 칭칭 그 동이고 나왔잖아요. 배로 동인 채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구원 받은 사람도 이 옛 사람이 동료 메고 있으면 신앙생활 자유롭게 못해요. 하나 풀어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예, 거스리는 거 얼매인 거 방해되는 거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세상 사람처럼 그 욕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까? 예, 잠시 후에 그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있느냐? 예?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예, 예, 거룩 그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비참한 죄인으로 그대로 구원받지만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는 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점점 돼야 됩니다. 예,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데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니지요. 예? 그래 이제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고 나쁜 짓도 하고. 아니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모시고 나쁜 데 갈 수 있어요? 세상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떠들고 유치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예? 우리는 예배당, 교회당 왔다 갔다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예,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가정이요. 예. 예.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학교요. 예. 예. 거룩한 예. 성령이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교과서는 성경이고. 예. 우리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아요.
배우면 점점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소위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행동이 잘못된 사람 보고 아주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요, 구원받은 지 1년, 3년, 5년, 10년 뭐 됐는데도 그냥 옛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그 이상 뭐 변화되지 않는다면은요, 그 맞은 걸까요? 응? 교회의 목적은 점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해요. 예. 온전치 않은 것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온전케 돼야 돼요. 온전케. 예. 점점 온전케 되는 만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랍니다.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일을 합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요. 우리가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으로 인격이 이루어져야 의인답게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행동하면 되겠느냐고요. 성령 안에 계신데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막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이 탄식하신다. 성령이 시기하신다. 성령 완전한 인격자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잘못하면 성령이 근심하셔요. 슬퍼하셔요. 예? 탄식하셔요. 자식이요. 잘못하면 부모님이 아이고 언제 자식이 철이 들까? 저 철부지가요. 네? 탄식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응? 이제 성숙해서 저다 하면은 부모님이 참 기뻐하죠. 참 나하고 길른 보람이 있다. 응? 그 자녀를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부끄럼차게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디도서 2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고 지옥 갈 운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은혜를 다 주셨어요. 이 공기는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마시면 돼요. 돈은 공짜예요. 그 은혜예요. 은혜. 10분만 안 마셔도 죽는 이 공기가 공짜. 지옥 갈 죄인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거 은혜요. 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멸망받을 죄인인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받고 부활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런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지를 않아요. 참 이상해요. 예. 아니 옆에 생수가 철철 흘러 넘쳐도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잖아요. 마시라고 하는데 안 마셔. 목말라 그러는데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딴 데서 세상 것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이시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돈 몇 번 벌기 위해서는 막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악이 다툼하고 그렇게 하면서 당연한 줄 알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시겠다 그래도 싫대요. 참 이상해요. 전도 집회 할 때 보면 많은 사람이 와요.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요. 실컷 듣고는 다음에 받겠대요. 천천히 받겠대요. 지금은 안 받겠대요. 언제요? 다음은 없는데. 응? 참 사람이 참 너무 이상해요. 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믿고 받으면 좋겠는데 믿으면 모든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아주 적다고 말씀했지요. 그 적은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은 어쩌다가 그냥 뭐 운이 좋아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만나기가 어려워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 겉으로 보면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믿는지 쭉 들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믿는지 몇 마디 해보면은 딱 드러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양육하세요. 낳으면 양육하잖아요. 양육.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기 몸을 보양, 보호하고 먹이고 잘 양육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다 그랬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몸이고 우리는 그 안에 붙어 있는 지체니까 이 사람이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이 주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잘 양육하세요. 예,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은 성령이 교회를 양육하실 때 우리도 같이 양육해요. 양육 받으려면은 그 가정 안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그 안에는 철부지 애들도 있고 좀 자란 애들 있고 이제 청년도 있고 어? 성인도 있듯이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은 달라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양육받아야 돼요. 예?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응? 양육하시되 양육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교훈한다 훈련시킨다. 예. 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예? 40년간 그 시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교훈하시고 훈련시키고 단련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형이에요.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노로 하던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죄악의 종노로 하던 걸 가르치고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거기서 건져낸 것은 이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고 이제 광야 40년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교회는 광야, 그들은 광야교,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매일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원하자마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세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이 양육이라는 말은 먹이시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전부를 가르쳐요. 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치 않다는 말은 예,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부도덕한 죄 예? 예. 그런 것들을 그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욕망 예, 육체의 욕망, 쾌락 그런 것을 버린다는 말은 포기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과거에 좋아하던 거 버릴 것이 많습니다.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예, 그 모든 거 뭐가 있든지 다 포기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해서 가듯이 우리는 육신은 이 세상에 아직 살아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예,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택했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시시할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우리는 죄악 세상을 불러내서 예.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나그네라 했어요. 나그네. 예.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있어요. 응? 예.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원히 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몇 백년, 몇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는요. 뭐 값싼 여인 숙에서 자든지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 자든지 날이 새면 또 떠나야 되듯이 이 세상에 잘 사는 것도 잠깐이고 고생하는 것도 잠깐이요. 다 잠깐이라는 거 생각해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잠시 후에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예? 그래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우는 자도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없는 자는 있는 자 같이 하며 예, 또 물건을 다 그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고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직은 지나갑니다. 예, 이 세상 부귀도 다 예,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거다. 예, 거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요. 다윗이 예, 시편 39장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예? 예.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낸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너희는 저희 이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구별된 사람이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 세상 죄악에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세상 사람하고는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우리 본국은 저 위에 있어요.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예? 외국인들 참 좀 무시당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요.
자기와 같이 예, 죄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그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와 같이 극한 그 악한 일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비방한다 그랬어요. 똑같이 술이 곤드레 만들고 똑같이 흩은 소리하고 똑같이 나쁜 짓하고 죄짓고 그래야 재밌는데 딱 구별되면 에이 뭐 언제부터 그래 이 맹꽁이야. 너 예수 믿어도 어? 다 하는 게 좋아. 응? 다 믿고 네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천국도 가면 좋잖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고. 응? 어떤 사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어느 집사도 장로도 뭐 다 하던데 멋지잖아. 너는 왜 맹꽁이처럼 그래.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막 술도 다 마시고 막 곤드레 만들이 다 해탄 소리도 하고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에? 그러면 뭐라냐면 야 너 예수 믿어도 참 멋쟁이야. 에? 속으로는 이 가짜야 그래요. 친구들에게 전도해봐요. 속으로 뭐라 그래요? 니나 잘 믿으세요. 안 들어요. 어느 날 구원받자마자 그 사람들하고 딱 구별되면은요, 구별되면은, 어? 겉으로는 욕하지요. 아이, 맹꽁이 뭐 언제부터 그래 됐어? 어? 세상에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좀 재미도 보고, 그럴까 가는 거야. 그럼 뭐 이렇게 맹꽁이처럼 그래? 어? 욕은 해도요, 끝까지 딱, 예. 나 요새 술 끊었어. 왜 끊어? 나 약 먹어. 무슨 약?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어. 아 예수쟁이구나. 막 술을 머리에 갖다 붓고 막 예 구박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를 피해대고 어쩔 수 없이 뭐 직장 문제 때문에 가게 되면은 뭐 응? 땅콩이나 하나씩 주워 먹고 그냥 예? 사이다나 시켜서 마시든지 그 먹고 싶어도 딱 안 먹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러면 속으로 야, 이 사람 진짜인데 뭔지 그 사람 속에 그 알고 있는 진리를 알고 싶어요. 야, 저거 진짜다 진짜. 응? 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변화됐는데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무엇이 달라져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알고 싶어 합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중에 전도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같이 어울리면 전도해봐야 안 돼요, 안 돼요.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뭘.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응?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예, 너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자가 예, 이 깡패들처럼 같이 행동하고 예, 불황아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어요? 왕자는 왕이 될 사람이었다. 지켜야 돼요 자기 예? 자기 위풍을 탁 지키면 아 왕자답다 진짜 왕자는 다르네 예? 경치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예. 육체의 욕망 예? 세상 쾌락 예? 옛 것들을 다 하나씩 버려야 돼요 아세요? 그걸 무슨 보배처럼 다 거머쥐고 예,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 높은
그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세상에 오셨잖아요. 처녀의 태를 열 달 동안 빌리고 베들레헴 그 짐승의 우리의 죽통 위에서 태어났어요. 예? 여러분들 태어날 때에 짐승 죽통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전부 뭐 병원에서 나셨죠 요즘에는. 예수님은 너무 가난했어요.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3년 반 동안도 예수님은 자기는 머리둘 것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것 진짜 머리둘 것도 없었어요.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했죠. 밤에는 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찬 이슬 맞으면서 주무시고 유대인들이 죽이려면 쫓겨다니시고 참 뭐 빌려서 사용했어요. 다락방도 잠깐 빌리고 나귀 새끼도 잠깐 빌리고 무덤도 빌리고 마리아의 태를 열 달 동안 빌린 것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가정을 30년간 빌리고 마지막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3일간 빌리고 예수님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랬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와 죽으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자리를 비워두고 사람과 같이 종의 위치를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됐어요. 자기 영광을 다 버렸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과 영광을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그 영광 죄악이 나게 난 것은 거기서 뭐 모세가 죄짓단 말 아니에요. 자기 동족은 저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는데 자기는 이제 같은 동족이라는 걸 알잖아요. 자기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하고 애굽에서 나는 재수가 좋아서야 이렇게 잘 살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땐 죄악의 낙이다 그 말이에요. 아세요? 네. 복음은 고난 중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편안하게 하나님 보실 때 때요. 너는 좋겠다. 참 잘 먹고 잘 살아 그랬어요. 예. 주님이 오셔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세상에 바울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마지막 목 잘려 죽기까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하나 버려야 될 것이 많아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인데 무슨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리스도는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가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셨고 바울 사도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루익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이겼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왕이 처음 태어난 베냐민 지파요. 왕인과 같은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닦은 사람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통파 바리새인.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손도 못 대요. 나중에 바울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써먹어서 아무도 못 지게가 카이사 황제에 가서 재판받도록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하던 걸 다 모든 걸 오히려 유익한 것을 해루겠다. 전에는 유익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해될 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헛된 걸 버리면 거룩하고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주님이 대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거 잃어버릴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입만 벌리고 누워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은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돈 버는 것보다도 올바로 쓰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맞아요. 지극히 작은 것, 물질을 그 가지고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은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은요, 막 무조건 부자 되기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애착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줘요. 돈이 뭐든 이렇게 책임지려고 생겨. 장례를 책임지고. 돈이 하나님이죠, 대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돈 믿지. 돈 없으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여하게. 바울사도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실제로 모든 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이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내게 있는 걸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가장 귀하게 쓸 줄을 알면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돈 몇 개입니다. 틀림없이 몇 개입니다. 어떤 회사 사장이 이제 일을 맡기잖아요. 몇 개는 보면 돈 벌으라고. 돈 왜 월급 주면서 사람 씁니까? 자기 대신에 돈 버는 일을 하잖아요. 이런 저런 일을 딱 해서 맡기는데 정말 그 돈을 잘 버는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돈을 더 좋은 자리를 맡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을 줘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맡겨요. 더 잘하면 더 맡겨요. 나중에 다 맡겨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장 귀하게 쓸 줄 알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여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 참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예? 맞아요. 예. 말라기의 3장에 보면 네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말씀 그 말씀밖에 없대요. 예? 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바치면 그 하나님이 쌓아준다 했는데 쌓아주시나 안 쌓아주나 시험해 보라. 그 어떤 사람 이제 그래요. 제가 10분 좀 꼭꼭 바쳤는데요. 싸울 것이 없도록 준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신대요. 뭘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11조는 바쳤는데 10의 9조는 어떻게 써요? 그건 내가 썼죠. 그럼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겁니까? 10분의 1이라는 것은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예요. 그럼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 것이라는 걸 첫째 인정하는 표고 나머지 9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10분의 1은 바쳤는데 나머지는 내 거다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11분의 1은 바쳤는데 9개는 도둑질한 죄가 될 거예요. 10분의 1만 한 개만 하나님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응? 예. 그러면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라는 거 알면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예요. 그럼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 주세요. 쌓아놓으면 안 돼요. 쌓으면 도둑이 와 뺏어가거든요. 예? 네.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라는 거 알면은 내게 주시는 만큼 그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항상 주세요. 하나님 저 위에다가 다 쌓아놓고 필요할 때 그때 딱딱 주신다고. 저는 그것이 100%는 아닐지라도 한 98%는 믿어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걸 다 완전하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진짜 그거는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께 바치는 게 너무 인색한 거예요. 응? 버는데 열심히 드는데 쓰는 것은요. 이게 보면 자세히 보면 잘못 써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펑펑 쓰는데 하나님 위해서는요. 바바들 인색해요. 예. 그 누구 건데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백성이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이 들을 힘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했어요. 응?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그 욕망, 그게 미련이 있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응?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요 돈 몇 푼 때문에 양심도 좀 접어놓고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겨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감히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 예. 그런데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그 우리 마음에 물질의 마음이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요, 그 탐심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볼 때 우상 숭배예요. 마음에 숨겨놓은 우상이에요. 몰래 숨겨놨어요. 예, 자기를 보호하는 예, 우상을 따로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 이 세상 정욕을 다 예? 버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예? 이 세상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응?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이라. 그 요한일서 2장 17절 그 말씀이 디엘 무디의 무덤에 새겨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이라. 이 세상 지나가고 없어질 것에 그게 마음 뺏기지 말아요. 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이라.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잖아요. 점점 거의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배우기만 하고 성경은 성경대로, 마음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실컷 배우고 꼭 성경대로 살 수 있나요? 육신인지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응? 디도서 2장 12절 다시 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근신한다는 것은 예, 정신 차린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깨어서 단정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의로움과 의로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제는 의인이잖아요. 의인 신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잖아요. 의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예,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 예.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함이란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 부모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듯이, 예. 남편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던 것도 하나님이 하듯이, 예.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도 공개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더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 3장에 있는 대로. 예. 직장에서도 내가 월급을 얼마 받든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응? 예, 거기도 하나님 섬기는 곳이에요. 적당하게 시간만 때우고 눈가림만 하고, 예, 그 주인이 나타나면은 열심히 하는 체하고 안 보는 데서는 예, 농땡.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말든 성실하게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죽게 하더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압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를 섬기느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부. 예?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사람이 못 해주면은 주님이 그게 보상해 준대요.
이는 욥의 상을 주께 받아. 주님이 거기에 대한 상,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적당한 상을 주셔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직장에서 막 착착착착 올라가요. 쫓겨날 염려 없어요. 해보세요. 네. 정직하게 살아봐요. 제가 지난번에요, 이 얘기 듣는 죄송한 말씀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지하실에 차를 대놨는데요. 차 쫙 대놨잖아요. 뭐 지하 2층, 1층인데요. 예. 어떤 사람이 탁 끌고 차를 뭐 빼다가 뭐 넣다가 잘못은 끌 수 있잖아요. 푹 들어갔는데 그냥 간 거예요. 지하실에 사고 난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끌은 사람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차 피해 차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자기가 매몰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끌었는데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예, 전화해 주세요. 전화번호 하나 붙여놔야 되는데. 예, 그냥 가요. 그런 게 번번해요. 제 차도 한번 누가 긁었거든요. 물론 많이는 안 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것이지만은요, 그냥 양심을 딱 접어버려요. 네. 휴지도 아무데나 버린 거, 양심을 버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있는 휴지도 주워서 넣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주셔야 돼요, 그걸. 응? 좀 그리스도인은 좀 단정하게 살 수 없을까요? 예?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주차장에서요, 예, 차를 빼다가 옆에 차를 탁 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기다릴 수도 없고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탁 쳐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좀 다쳤는데 차를 제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연락해 주세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 그런 거예요. 예, 만나자 오라고. 그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차 주인이 어느 회사 사장이에요. 당신 우리 회사 와주세요. 중요한 직책을 하나 맡긴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 요즘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를 하나 주었어요. 예. 그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그 말 듣고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끌고 놓고 그 붙이지 마세요. 그건 놀부처럼. 예.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보십니다.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예민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요, 예? 예. 근신함과 의로움과 항상 경건함으로, 경건함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 예? 예.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또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경건함으로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악한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는 것은 이 세상이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경건하게, 응? 예,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면 뭐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그랬으니까 뭐 그게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서 올바로 살아야 될 곳은 이 세상이요.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었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를 대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증하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산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업.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릴 것들이에요.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늘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디도서 3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렇죠?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따라 후사가 되어서, 후사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예,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은 누가 바라려,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 그 소망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소망을 그 나라에 두고 살아야지. 이 땅에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 응?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잠시 후에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 세상이 없인 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천사장인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 하늘로 쫓아오실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응? 예.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매일같이 기다려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자매가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주님이 오늘도 안 오시네요 그러더라고. 야, 매일같이 기다린겨 매일. 예.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어떤 자매는요 다음 여름 수양회 때 뭐 외국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실까요 그러더라고. 예,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 이제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아. 문 앞인데 문 앞에. 예,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요. 응? 그래서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세요. 응?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은 주님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요. 이 몸을 신령한 몸으로 영광으로 변화돼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고요.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요.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고 나서도 항상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뭐예요? 예?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변화시켜주시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위해서 한 것은 작은 건데, 지극히 작은 건데 우리에게 엄청난 상과 영광을 주세요. 은혜잖아요. 그 주님 오실 그날에 받을 상을,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이 짧은 헛된 세상에 살면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 육신을 입고 살면서 신령한 세계를 사모해요.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 언젠가 끝날 이 현세에 살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시잖아요.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깨끗하게 했잖아요. 우리 깨끗하게 예,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예, 그렇지,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선한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다 하심에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예수님도 두루 다니며 선한 일, 착한 일 하셨잖아요. 그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최종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선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어요. 그 선한 일은, 선한 일을 말해 많이 있지만은 지옥 갈 죄인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예? 지옥 갈 죄인을 구원받게 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두려다님이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가장 선한 일.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신앙을 붙들어주고, 예? 가난한 사람 또 도와주고, 예?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베푸는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예? 그래 갈라디아 6장에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증들에게 하지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착 내버려서 내먹고, 예? 뭐 그것도 고맙지요. 나쁜 일 안 하는 것도.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의로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단련시켜 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와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